경쟁 부문 영화 내가 누워있을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감독님과 배우 정지인, 오우리, 박보람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 감독님과 배우분들 각자 소개와 함께 맡으신 역할도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누워있을 때 감독 최정문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누워 있을 때 선아 역을 맡은 정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누워 있을 때 지수 역할을 맡은 오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봄이 역할을 맡은 박보람입니다. 오, 야, 이렇게 또 보람 씨를 여기서 만나니 반갑네요. 자, 일단 감독님. 어떤 작품인가요? 제목부터 확 사로잡습니다. 네, 내가 누워 있을 때는 로드 드라마 영화이고요. 저희 주인공 선아 지수 보미가 사촌 동생인 지수의 부모님 산소에 급작스럽게 가게 되면서 생기는 여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오, 그렇군요. 야,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데 일단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야, 경사입니다. 경사예요. 자, 이렇게 좋은 결과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예상은 못했지만 워낙에 우리 배우님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너무너무 열정과 진심을 다해서 해주셔서 정말 꿈꿨습니다. 예, 꿈이 현실이 됐네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보람 씨부터 우리 내가 누워있을 때는 이런 영화다 딱 다섯 글자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딱 알아듣기 쉽게 예, 오자 토크 가겠습니다. 꿈 같은 영화. 꿈 같은 영화. 아, 누워서 꿈을 꾸나요? 자다가?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오우리 씨. 드라마 스릴러? 드라마 스릴러. 드라마 스릴. 아, 드라마 스릴러.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진 배우님. 잘 잘 수 있길. 잘 잘 수 있길. 오,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한 말씀.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움. 오, 야,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내가 누워 있을 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